난 이별은 신중한 사람이니까 재고해봐요. 알겠습니다. 솔직히 경솔했어요. 역시 난 촉이 좋다니까. 이상우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어? 민석이 아저씨 딸인 것 같던데 그것도 알고 있었어? 결혼식 한대? 한대. 그렇구나. 결혼 못하게 깨줘.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너도 아는 집 딸이야. 못하게 하는 것까진 해줄 수 있어. 어디서 자식이 내 누이 동생 눈물을 빼놓고 바로 눈앞에서 결혼을 한대? 말만 해. 깨줄게. 아니, 병원도 관두게 해줄게. 무슨 병원까지 관두게 해. 네가 원하면 네 눈에 안 띄게 해준단 말이야. 그때 우리 누나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. 너희 오빠가 생명줄 같았을 거야. 능력 있는 오빠가 있다는 거 참 좋은 거구나. 몰랐는데. 수고해. 연희야. 왜? 내 술 친구 좀 해줄래? 그동안 변해가는 우재 씨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? 제대로 물어볼 수 없다는 거.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았나? 그건 아니라면서. 알았으면 알았을까봐 덜컥. 그건 아니구나. 안심하고도 마음이 변했다는데, 나한테 실망했다는데 제대로 화를 낼 수가 없어. 뭘 그렇게 실망했냐고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. 따져지지가 않아. 부부 권태기라고 생각해. 솔직히 3년이면 권태기 올 때 됐잖아. 권태기 아니야. 우재 씨는 중간이 없는 사람이야. 그 사람이 실망했다면 실망한 거고 변했다면 변한 거야.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? 근데 믿을 수가 없어. 안 믿겨. 우재 씨는 사랑이 식었다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데
고작 3년 만에 변한